안녕하십니까, 블루스선입니다. 이제 마스크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와서 개운하죠. 이 마스크가 좋아야 되는데. 뭐좀 심심하죠. 심심할 때는 뭔가 뚝딱뚝딱 거려봐야 되는데. 자, 뭐 번호 연료통 많이 굴러다니죠. 굴러다니는 거 예전에는 좀 무식한 걸로 이제 램프를 만들어 봤었는데, 요번에는 뭐 이제 럭시력이 나오지. 럭럭 바람도 좀. 야, 이렇게 번호 연료통으로 럭셔리한 이렇게 램프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. 이거 뿜뿜하면 밝아지죠? 밝아지나요? 너무 밝아졌어. 야, 이게 펌핑하는 재미도 있고. 요 산발이 이 다리는 떼어내고, 요뭐 쇠다마 같은 거 하나 붙이셔도 되고. 이것도 판매해요, 쇠다마도. 이렇게 이쁘게 만들면 되는데, 이런 자 연료통들 많죠. 이건 뭐 캡틴 202뭐 이런 거. 요 홀쇼로 구멍 뚫어서, 이렇게 쇼켓 하나 이렇게 얹어서 용접해서 이렇게 붙이면 깔끔한 건데,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굴러다니는 연료통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니까. 자, 요 24mm 요 롱소켓 홀쇼예요. 요거 그냥 뚫으면, 요목안 잘라도 잘 뚫려요, 이거는. 뭐냐? 힘이 없어요. 야. 나왔고요. 이송관도 이송관도 이렇게 나왔고. 야,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은 다음에, 이거 뭐 소켓 하나 얹어갖고 납땜하는 거는 뭐 간단하죠. 이렇게. 요건 이제 패밀리 연료통인데, 예쁜 별 모양이 있죠. 이런 게 끈덕끈덕 하는데. 이렇게 센터 잘 맞춰서, 이렇게. 야, 요, 간단하게 제가 한번 살짝 붙여놓고, 요건 이제 무연납이죠. 뭐 납땜은 플럭스만 있으면 뭐 그냥 거저 먹는 거죠. 요 한번만 살짝 찍어주고, 여기다 이렇게 바른 다음에, 요렇게 요 그냥 살짝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. 안 식었다. 센터.
자, 이렇게 하나만 붙여주고 바로 이제 램프가 완성되는 거죠. 싹 이렇게 깔끔하게 좀 싹 닦아가지고 램프 조립하면 이쪽으로 싹 하면 어때요? 깔끔해죠? 요 뭐 요즘 장터에서도 버너 연료통은 그냥 공짜로도 줘요. 이거 뭐 더군다나 딩 있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램프로 만들어서 지인에게 선물해도 될 것 같아요. 옆! 펌핑 한번 밝아져요. 아. 자, 굴러다니는 연료통으로 램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물론 썼냐?